집에서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면, 각각 다른 병원의 진찰 기록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메디컬 체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현재 의료기록 저장체계는 병원 따로, 약국 따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건강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킹을 통해서 정보를 탈취당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조회되기도 하는데요. 메디컬 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메디컬 체인은 블록체인 위에 환자의 건강 기록을 올려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개발 플랫폼입니다. 병원의 진료 기록과 약국의 처방 기록이 모두 한 곳에 기록되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이 환자에 대한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어요. 분산 원장 기술로 정보의 위변조나 해킹도 불가능합니다. 메디컬 체인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환자도 메디컬 체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환자는 메디컬 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메디컬 체인은 원격 의료 서비스 마이클리닉.com을 출시했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영국 전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의료 기록이 메디컬 체인상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디컬 체인에 접속하기만 하면 처음 보는 의사라 할지라도 충분한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메디컬 체인 이용자는 보험사나 제약회사에 자신의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대가로 메디컬 토큰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여기저기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고 문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환자에게 지급할 적정 보험료 계산도 투명하게 할 수 있고요. 제약회사는 대가로 메디컬 토큰을 주고 신약 개발 혹은 임상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고 방대하게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체인 플랫폼이 백서대로 성공을 하려면 수많은 병원의 자료 제공 협조가 필요하겠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비슷한 국내 프로젝트에는 메디블록이 있습니다. 메디블록은 국내 주요 병원들과 협약을 맺고 정부 주관 의료 블록체인 네트워크 과제에 선정된 적도 있는데요. 곧 메디블록도 신상코인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체인은 현재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 NHS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메디컬 체인이 상용화가 된다면 허락받은 사람만 한 곳에서 환자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덕분에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신상코인은 메디컬 체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